베이징 올림픽의 빙질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빙산 종목은 경기장 빙질이 레이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몸싸움을 벌이는 쇼트트랙은 더 그렇죠. 이렇다 보니 이전 동계올림픽이었던 한국의 평창올림픽과의 비교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째서 평창올림픽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상황이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자주 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역대 급으로 넘어지는 선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7일에 열린 경기에서는 1명에서 3명이 비슷한 코너 구간에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장혁 선수뿐만 아니라 최민정 선수까지 넘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비단 한국 선수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전 동계올림픽이었던 평창올림픽과의 비교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한유 유주로는 10일 열린 남자 싱글프리 프로그램에서 8위를 하였는데요. 그는 8위를 기록한 경기 이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스케이트장의 빙질이 너무 좋지 않다. 내가 연습했던 일본의 빙질은 이보다 좋았다. 한국에서 열렸던 평창올림픽에서는 빙질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었다라며 평창올림픽의 뛰어난 빙질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중국의 올림픽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최고 빙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겨 경기 뒤 온도를 바꾸고 펜스를 다시 설치해 쇼트트랙 링크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빙질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핑계를 댔는데요. 실제로 점프와 스핀을 해야 하는 피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야 하지만 속도를 내야 하는 쇼트트랙은 코너링이 많아 단단해야 해서 각기 다른 빙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이 같은 장소에서 경기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평창올림픽과 베이징올림픽의 빙질을 비교하는 사진을 보면 평창에서의 빙질은 말 그대로 운반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빙질인데요.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 네이선 첸도 평창올림픽 경기장 빙판에 대해 얼음이 굉장하다. 첫 번째 연습이기 때문에 아직 두어 번 연습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다. 영국의 쇼트트랙 선수인 앨리스 크리스티치 선수는 경기 전에 얼음의 질이 좋고 세계 기록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평창올림픽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어째서 한국에서는 중국과 같은 환경임에도 완벽한 빙질을 갖춘 것일까요? 그에 대해 외신은 한국의 아이스 잉크 빙질 관리 장인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빙산 경기장 장인인 일명 아이스 테크니션 백이태 씨에 의해 관리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빙산 기술자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기술자의 숫자만큼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백이태 씨는 피겨 경기가 끝나고 단 3시간 만에 완벽하게 쇼트트랙 전용 빙질로 바꾸는 게 가능하며 반대는 사람입니다. 수십 톤의 물을 한 번에 부어서 올리는 중국과는 달리 24시간에 걸쳐 겨우 1cm의 얼음을 만드는 장인 정신으로 작업합니다. 5cm 두께의 얼음이 필요한 피겨스케이팅의 경우 250회에 걸친 작업으로 70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베이징 올림픽처럼 얼음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인데요. 백이태 씨는 하루 14시간씩 일할 때도 있지만 대회 성공 개최를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다며 선수들이 빙질에 만족하며 경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컬링연맹의 마트 킬러는 평창올림픽 당시 한국을 방문하여 백이태 씨에 대해 동계올림픽의 비밀스타라고 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마다 국가별로 기술자들의 지원을 받는데 한국은 매번 일본보다 많은 숫자의 지원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일본의 기술자들은 한국의 기술을 전수받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한 일본의 피겨 선수인 한유 유주로도 한국의 빙질이 부럽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일본에 뭔가를 베푼다는 것은 항상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평창올림픽에도 참가했던 국제수석 아이스 테크니션인 돈 모펫은 한국의 기술자들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빙산 관리는 그 역사가 짧지만 이미 기술적으로는 선진국을 넘어섰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 세계적 기준에서 장인들이 본인들의 생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발견하는 외국인들은 매번 경외의 눈빛으로 보게 됩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한국의 아이스 테크니션들이 작업을 하였다면 선수들이 100%의 실력을 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쇼트트랙 경기에서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하고도 한국 코치들에게 어떠한 감사의 표시도
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매너가 없고 생각이 없는 자들에게 배려는 사치입니다. 순간큐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